자, 일단 이제 이 책에서 남은 부분이 판소리개 소설론하고 이제 그 앞에 애정 소설 판소리개 소설하고 이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책에서 제가 좀 책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이해하세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끝내긴 끝내는데 그 분량으로 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편 소설을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오늘 이게 다 끝내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뭐할 얘기가 이 대장편 소설이 많아서 또 오늘 좀못 끝내면 다음 주에 제가 끝내면서 현대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요. 14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4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페이지 142페이지를 펴 주시고요. 페이지 142페이지. 일단 제가 그 음소거는 좀 하고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뭐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끝날 때 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자, 그럼 이제 14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자, 거기가 판소리개 소설론이라고 나올 겁니다. 판소리개 소설론. 자, 이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소리계 소설이란 것은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설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2쪽부터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줄 보세요. 자,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과 같은 독서물의 형태로 향유된 이 향유란 말이 이제 이런 고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린다. 그리고 향유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니까 향유가 뭔 뜻인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유된 대상을 통칭하는 말이고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 흥행 예술이었던 판소리가 문자로 정착된 일군. 일군이라는 것은 한 무리의 이런 뜻이에요. 일군을 좀 한자로 이렇게 써주세요. 일군. 한 무리. 그러니까 임금도 옆에서 경호를 하고 다니죠. 양도 혼자 안 다니죠. 무리지어 다니죠. 그래서 이게 무리군자가 되는 거예요. 일군의 그런 그한 무리, 일군이 뭐라고요? 한 무리. 그래서 이런 그한 무리의 작품이다.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 쭉 있어요. 있는데 이 신재효라는 사람이 신재효 거기 나오죠. 신재효는 어디에 가면 신재효가 있냐면요. 신재효 생가가 있어요. 고창에 가면 신재효 생가가 있습니다. 고창. 고창에 가면 신재효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신재효에 의해서 사설이 전하고 있는 병강세가 거기 나오죠. 병강세가와 배비장 타령, 옹고집 타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로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소리와 관련된 책을 써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정로식이 이제 그런 그 한국의 그 뭡니까? 판소리와 관련된 책을 써요. 근데 이들이 판소리로 연행되지 않고 사설로 정착된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수기 타령, 뇌하 타령의 사설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순서가 되냐면 설화. 옛날 이 설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옛날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화가 옛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이걸 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판소리가 됐다가 다시 소설화가 되는 거예요. 설화가. 그런데 이제 화용도 같은 거, 이건 이제 삼국지 나오는 이야기죠. 소설이, 이게 소설이 삼국지잖아요. 화용, 이 소설은 삼국지라고 써놓으세요. 삼국지연이.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삼국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그, 소설이 판소리. 판소리죠. 그 다음에 다시 소설화가 됐고, 또 수경낭자전은 소설이 판소리화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그 체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판소리가 소설화가 될수 있는 것은 두 양식이 가지는 친연성. 이건 좀 한자로 제가 쓸게요. 친할 친자고요. 인연할 때 연자고, 성. 그럼 친연성 참 말이 어려운데, 제가 영어로 쓰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커넥션이 뭔지 알죠? 연관관계죠? 이 커넥션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음악적, 연극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서사다. 서사. 서사라는 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사는 이야기. 그래서 사설로만 읽으면 판소리는 이제 독립된 서사 체계를 갖죠. 소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문체나 어휘의 기법에서는 차이가 보이죠. 그 판소리의 소설에서는 판소리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판소리는 이걸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양반도 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평민이나 뭐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봐요. 그러니까 양반을 위한 한문체의 어떤 그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막 속어 있죠. 속어. 비속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등장해. 양반도 보고 평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율문적 성격과 현장감을 살리는 직접화법. 그러니까 율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운을 맞추는 거예요. 뭐그 쑥대머리 뭐 이렇게 하면 네 글자가 나오고 뭐 귀신형용 이것도 또네 글자가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화법이죠. 간접화법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런 판소리를 경상도 사투리로 쓰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핫다 그거이 뭔 말이랑까요? 뭐뭔 말이랑 깨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전라도투로 이제 그 이야기를 써야지 또 판소리가 또 아주 맛이 나죠. 그 이야기입니다. 뭐 성님을 뭐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 보면. 하여튼 그런 것이고 장면의 극대화도 있었고 또 판소리가 소설의 투영. 투영은 이제 그것에 비친다는 거예요. 투영이라는 게 한자로는 던질 투자에다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비치는 걸 투영이라고 해요. 이게 투영이 되면서 이제 소설에 없는 기법이 나왔다. 판소리의 소설은 두 가지 형태인데 현재 판소리로 연행되면서 판소리의 소설 이게 이제 전승 5가죠. 발란하는 판소리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게 소설로만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소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흥부가라든가 춘향가 노래니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 가가부터 이게 가가 안 붙으면 소설 되는 거 흥부전 그다음에 춘향전 그다음에 이제 수군가죠. 별주부가 이렇게는 안 써요. 별주부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이 이렇게 붙은 것은 다 이게 소설이고 이렇게 가가 붙은 거 이렇게 가가 붙은 것은 뭡니까? 이게 노래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그게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고 가와 전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145쪽 한장 넘겨보시면 거기 구분해가지고 자세히 나와요. 그때 제가 다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42쪽의 마지막 단락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판소리로 연행된다는 거죠. 판소리의 소설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2번은 다른 판본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소설의 상업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자들은 오른쪽을 보세요. 143쪽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143쪽을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이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판소리를 간접 체험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한게 아니니까 간접이죠.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가운데서도 이 판소리의 영향을 수용한 작품 이게 이제 완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판이 있고요. 경판이 있어요. 이 완판을 요즘처럼 다 판매됐다, 솔드아웃, 완판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완판은 완산주판, 그러니까 전주판이라는 뜻이에요. 전주판. 요즘에 있는 완판하고 달라요. 그게. 그다음에 이 경판은 서울판이에요. 서울판.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차이점은 서울판이 좀 이야기가 짧아요. 그리고 이 완판본 이야기가 길어요. 저도 그 춘향전을 제가 그 완판본하고 경판본 이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춘향전이든 뭐그 심청전이든 이런 걸 읽어보면 이 서울판은 아주 짧게 짧게 요즘 말로 하면 썸머리예요 썸머리 쪽집게 썸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주판은 길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판소리 영향을 이제 수용한 작품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소절가
완판 71장분 신청전이 호응을 얻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판소리의 인기가 시들음에 따라서 사설로만 남게 되는 거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잃게 된 것은 성격적 결함. 아주 유명한 말 나옵니다.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여러분이 4학년 때, 4학년 2학기죠. 4학년 2학기를 가시면 뭘 배우시냐면, 한국 희곡론을 배우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한국 희곡론을 배우실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 성격적 결함이라는 건 뭐하고 같냐면, 비극적 결함.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걸 이제 트레지 플로우라고 합니다. 트레지 플로우. 그래서, 이 성격적 결함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을 생각하십니다. 셰익스피어의 지금 14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14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성격적 결함을 보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있죠. 셰익스피어.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게 다 성격적 결함이에요. 4대 비극의 주인공.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햄릿. 어떤 사람이 되게 우유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 결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숙부가 자기 아버지의 귀에 독을 넣어서 죽였는데 클로디우스가 죽일 거냐 말 거냐 계속 고민하죠.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잠을 잘때 죽이려 잠자는 거는 꿈꾸는 거니까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수지연이라고 합니다. 햄릿이 숙부를 죽이는 복수를 지연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비극으로 가게 돼요.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한국 희곡론을 공부하실 때 어차피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면 진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격적 결함이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데 비극적 결함이라는 거예요. 트레지크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트레지크 플로우. 이게 결함이란 뜻이고요. 트레직은 비극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비극적. 트레찍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레찍 찍히면 비극이죠. 비극적 결함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학적 기반이 골개미 골개하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골개와 해악의 차이점은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근데 골개는 웃기는 것 플러스 풍자예요. 골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역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 있는 곳이죠? 김유정. 김유정 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춘천에 가면 골개. 점순이와 나와의 이야기가 되게 웃기게 재밌어지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지주 계급과 소작인 계급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풍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개미.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설로 정착되면서 생명력을 가진다. 뭐 이분도 많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라고 하는 종합 연행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판소리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국창으로 알려진 명창에 관한 이희명의 만록에 보면 우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일종의 뭐랄까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람회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창으로 능히 사람을 울리고 웃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아의 행사에 참여해요. 육아 행사라는 것은 이제 그 거리에서 이제 막 여러 사람 놀류자죠. 여기 보면 유자가 놀류자예요. 거리가 자고.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떤 즐기면서 노는 그런 행사겠죠. 참여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광대 동일한 행적, 창자의 성격. 만화 유진안의 가사 춘향가 209에서 거의 완성된 춘향가 사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소리 사설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거의 완성된 사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친광수의 창부, 원창과의 육아 인연에 대한 기록도 있다. 석북이 이 석북이 이제 바로 친광수의 호입니다.
돈이 없어요. 넘겨보세요. 육아에 참여한 명창에게 이제 부채를 대신 줘, 돈 대신에 부채를 준 거죠. 이 신광수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창부가 나중에 임금 앞에서 탈영을 하게 되고 임금이 부채를 보고 석부과 인연을 알게 된 석부에게 벼슬을 주었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명창 장자백의 춘향가 중 농부가 한 구절에 도홍 선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는 석부가 원창에게 준 부채에 적어준 한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도홍 선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한선비. 이런 말 나오죠. 한선비, 그 다음에 우조, 그 다음에 영산, 절승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해석이 나오죠. 붉은 부채, 탁친이 한삼솜에 넣을 우조 영산은 당대 독보라네 이렇게 나왔죠. 그 우조라고 할 때는 이게 기수자이기 때문에요. 우조, 우조 할때 우는 되게 경쾌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운율 이런 걸 우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판소리 명창들의 시대가 열리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은갑도 있고 뭐 권삼득도 있고 우춘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유명하죠. 명창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좀 넘어가고요. 각 명창들은 특징을 개발해서 이전 판소리의 평판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전 판소리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거와 좀 다르게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유니크죠, 유니크. 유니크한 어떤 자기만의 이제 특성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권삼득의 호갈제 송록의 기곡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조용필, 나훈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밑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소리에 대한 구분, 그 145쪽. 자, 요게 또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송만제, 정로식, 신제요, 그 다음에 이선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송만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한게 12개의 이제 마당이죠. 정로식이 조선 창극사, 아까 제가 정로식의 책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144쪽을 보시면, 거기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에 끝에, 조선 창극사. 이 책이 그 뭡니까? 구비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목이 필수 과목. 이 조선 창극사가. 그래서 제시한 12마당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후 신제효. 그래서 그 판소리 사설집에서는 6마당, 이선유의 오가전집에서는 5마당으로 이제 뭡니까? 축소 정착하게 되죠.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건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제효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이 신제효가 정리한 여기 보세요. 춘향가부터 병강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노래로 불려지는 것은 춘향가, 신청가, 박타령, 박타령에 대한 가래로 흥부가라고 써놓으세요. 흥부가. 이제 요즘은 이제 흥부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당시로는 흥부가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흥부나 같은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박타령의 토별가. 토별가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 수군가예요. 수군가. 수군가라고 써놓으세요. 왜 토별이냐면 토끼와 자라라는 뜻입니다. 토별.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 자라별자죠. 그래서 그 적벽가.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지금 이제 불려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이에요. 지금 병강세가는 판소리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신제효는 이렇게 여섯 개를 정리했고 지금 노래로 불려지는 것은 춘향가, 신청가, 자 박타령 아까 뭐라고 흥보가, 토별가는 뭐예요? 수군가, 그다음에 적벽가 이 다섯 개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다. 보통 판소리 하나를 완창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5시간 걸리는 최소한. 대단하죠. 5시간 동안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구성 원리 밑에 있죠.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부상한 민중예술인 판소리가 문자로 정착된 작품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기록문학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일종의 구비문학이에요. 구비문학.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죠. 그래서 오럴 리트러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구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대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구비문학이라는 말 많이 써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구비문학 전공 이러지 구전문학 전공 이런 말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지. 그래서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기회는 좀 넘길까요? 넘기세요. 자, 146쪽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판소리 혹은 판소리의 소설을 향유할 때 비유기적인 구성이 어색한,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기적이란 말이 뭔 소리냐? 지금 146쪽 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이라는 것은 올게닉이 올게닉.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된. 그럼 비유기적인 뭐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안 읽빗자니까. 이해가세요? 이게 긴밀하게 연결된 거니까 비유기적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잘 볼까요? 예컨대 춘향전의 어사출두 대목은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과 다르다. 일반적인 소설로 본다면 최고조에 이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적대자인 변학도의 몰락과 정치가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입으로 나팔을 부는 포졸, 말을 거꾸로 타고서는 말머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역골의 사또 등 서사적 전개와 별반 연관이 없는 인물에 대한 서술이 강조된다. 난장판이 된 동원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부각될 뿐이다. 곧 소설의 서사 진행에 따른 극적 고조보다는 서사 진행과 무관해 보이는 웃음 가득한 난장, 난장판이라고 하죠. 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사출두 대목을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춘향전에서 가장 감동적이며 재미있는 부분을 느끼기까지 한다. 자, 이게 이제 춘향이 이제 옥에 갇힌 걸 알고 이몽룡이 이제 가서 이제 그 변학도의 생일날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운을 줘요, 운을. 이제 글씨를 한시를 써가지고 쫓아 보내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운을 준게 뭐냐면 이 기름 고자와 높을 고자를 줍니다, 운자를. 이게 기름 고자고 그다음 높을 고자야. 그때 이제 뭡니까? 이몽룡이 쓴 시가 유명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자로 쓰지는 않고요. 우리말로 쓸게요. 워낙 유명하니까. 금준비주. 자, 이건 좀 써놓으세요. 뭐 시험에는 안 나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온 김에. 천인혈, 옥반가요, 안성국. 총루락시 민루락. 가성고초 원성고. 이걸 듣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운자가 여기에 고가 있고 여기에 고가 있잖아요. 이 고가 바로 기름고고 이 고가 바로 높을 고자예요. 자, 그러니까 금준, 금술동에 있는 미주, 맛있는 술은 천인혈, 만 백성의 피요. 금동이, 금동이에 있는 맛있는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이몽룡 이렇게 쓴 거예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 여기 기름 고자를 썼죠. 기름을 짜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총루락시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그 뭡니까? 촛불심 이렇게 막 쓰잖아요. 촛불심이 이런 말 쓰죠. 이런 것처럼 총루락시 민누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구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걸 딱쓴걸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풍자죠. 보세요.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백성을 착취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원망 소리 있다.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이 시를 듣고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의 구성 방식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색하죠. 이건 판소리는 구비문학이에요. 여러분 이제 4학년 1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구비문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자, 밑줄 치세요. 판소리 특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부분의 독자성이다. 자, 부분의 독자성.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분의 독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분만 떼어놓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게 부분의 독자성이에요. 여기 이제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부분의 독자성이라는 건그 부분만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띄워놓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부분의 독자성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춘향가에서 뭐 사랑가를 보고 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춘향전의 아명허사 출두, 흥부전의 놀부 박타는 대목, 병강쇠가의 장례 치르는 부분은 무관하게 해학적인 장면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결성이나 감동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향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줄거리와 관련보다는 해당 부분의 상황이나 그에 따른 의미, 정서이다. 자, 오른쪽 147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사 전개와의 관련은 조금 느슨해지지만 그 장면이나 상황에서 추구한 의미나 정서가 부각되는 것이다. 아까 아명허사 출두 이야기했죠? 향유자가 처음으로 접한 부분은 아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걸 사건의 진행. 중요한 것은 긴박감이 아니라 아명허사 출두 상황에서 일어난 난장의 분위기다. 아주 어지러운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를 해학적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을 좀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국적인 구조를 보면. 이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이 뭐냐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끝에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로맨틱 코미디를 보시면 처음에는 막 되게 서로 얽혀 있죠. 그렇지만 그 얽혀 있는 것들이 나중에 가면 어때요? 다 풀리지 않습니까? 뭐 유브갓 메일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뭐 노팅힐 같은 특히 유명한 영화 있죠. 여기도 보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다가 그게 풀려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판소리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7쪽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판소리의 구성 원리가 이제 있다는 것이 쭉 내려가다 보면 넷째 줄 판소리는 구전 심수. 그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구전 심수란 말좀 뜻을 모르신 분 적어놓으세요. 구전 심수라고 있죠.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147페이지.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준다. 여러분 한자에서 이게 둘다 수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줄 숫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받을 숫자예요. 이 글자가 참 재밌죠. 왜 재밌냐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주려면 어때? 손이 있어야 되죠. 손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아 그거 교탁에다 놔두세요. 내가 손을 안 받아도 거기 책상에 놔두세요. 해도 되죠. 그래서 이손 숫자가 없는 거예요. 주려면 내가 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구전심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 또 아주 유명한 적칭적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 적칭적 성적 동그라미 좀 쳐놓으실래요? 그 14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여섯째 줄을 보십시오. 14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여섯째 줄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적칭적 성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칭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가 쌓여서 이제 그게 그 풀려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걸 이제 적칭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또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적칭이라는 것은 이제 쌓여가지고 쌓여서 그것이 그 뭡니까? 그 칭의를 쌓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칭적 성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 이게 마우스가 갑자기 또 이게 안 움직였지만 그래서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면 적칭은 이 쌓을 적자고요. 이 칭은 칭의할 때 칭자 이거 좀 한자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뭡니까? 이런 한자 같은 경우는 시험에 뭐 한자를 쓰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는 한자를 쓸줄 아셔야 돼요. 적칭적. 이런 한자를 쓰라는데 못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중들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진다는 뜻이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적칭적이란 말 써요. 성격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전 심수 적칭이다 이런 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그 밑에. 판소리는 현장 연행물로서 고정된 서사만으로 청중과의 공감을 획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대상을, 계층을 대상으로 독특한 넘겨보세요. 개신 방식. 그러니까 고칠 개자의 새로운 신자도 개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수사. 그러니까 이 다채로운 수사랑을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왔죠. 수사.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뭐랄까요. 좀 화려한 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그 다음에 바꾸는 거, 변용, 재담, 재치 있는 이야기죠. 재담이라는 건 재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4학년 1학기 때 재담을 배우실 거예요. 구비문학에서.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울리고 웃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구성이 나오는데, 자, 그 밑에 넷째 줄에 보면 첫째로 모순과 당착의 구성이라는 거, 모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은 원래 그 초나라의 이게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창과 방패.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으로는 어떤 방패도 다 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방패를 팔려고 하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한번 뚫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지만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당착의 구성 방식. 이것도 이제 자가당착이라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좀 약화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창의 영향과 더늠의 활성. 이 더늠은 나중에 좀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그 사람의 이제 아주 특징 같은 거예요. 특징.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주특기를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을 더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불려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춘향가에서 춘사물의 풍경 묘사 이어 춘향이가 다는 날에 그네 뛰는 장면이 연결되는데 분명 시기에 불일치다. 춘사물의 풍경 묘사. 다는 날은 5월 단오잖아요. 그런데 봄경치를 세세하고 다채롭게 묘사하는 데는 공식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춘향이 의복을 껴입고 그네를 띠는 모습을 이몽룡이 멀리서 보면서 세류라고. 이 세류는 가는 버드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뜯은 허리. 상황이 불일치죠. 지금 그 한복을 이렇게 입고 뛰는데 세류라는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류라는 것은 그렇죠. 또 춘향에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가 되려면 그네 뛰는 춘향의 자태가 멀리서 보아도 세류와 같이 가는 허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쓴 거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어사 이몽룡이 남원 가는 도중에 방자를 만나지만 서로 몰라보는 대목은 또 논리의 불일치다. 아 이게 이건 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어사가 되는데 거지행색을 하잖아요. 거지행색을. 인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방자가 이제 그 춘향의 글을 이제 가지고 가요. 춘향의 글을 가지고 가는데 춘향의 글을 이제 전화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방자가. 근데 갑자기 이몽룡이 거지행색을 했는데 방자를 만나. 그러니까 갓을 하나 이렇게 썼겠죠. 갓을 이렇게 썼는데 갓 하나 썼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 방자가.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좀 춘향의 글인 줄 아니까.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방자가 그렇게 막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몽룡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인 임발 우계봉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해 방자한테. 그러니까 방자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양반 문자 속이 기특하고 건네줘요 춘향의 글을. 근데 이 행인 임발 우계봉이라는 건 뭐냐면. 편지를 춘향이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만약에 편지를 썼는데 행인 이게 요즘 말로 우편배달부예요. 우편배달부가 인발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편지를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이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 춘향이 돼야죠.
맞죠? 행인 인발 우계봉의 주체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몽룡이잖아요. 이몽룡이 행인 인발 우계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방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따 그 양반 문자 속에 기특하고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논리의 어떤 불일치와 관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보면 몸쪽 노릇하는 방자가 이몽룡을 몰라봐야지 되고요. 우리 드라마에서 우리는 점 하나 붙였는데 전혀 몰라보잖아요. 변신을 했을 때뭐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이몽룡이 월매 집에 장도에서 장모에게 핍박을 당한 후에 향단이가 곧바로 차려온 음식상에 온갖 술 종류 산의 진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뚜닥뚜닥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막 요즘 장모집 뭐 음식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온 것처럼 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있는 것들 자체가. 정승판서의 집에서도 신속하게 차려내지 못할 상차림이 퇴기의 집에서 가능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상차림 대목은 널리 활용되는 공식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황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에서 음식들은 이렇게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장황하게 나오는 것이 또 이제 그런 대표적인 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갈래에서 서술자는 서술을 중간에서 조절하든 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객관적 인물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작중인물과 그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건 상황의 전개는 물론 설명과 묘사까지도 좋다. 일종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엮어나가요. 그리고 서술자가 얼굴 드러내고 또 편집자적 논평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막 드러내서. 거기 밑에 나오죠. 춘향의 고든 마음 아프단 말 하여서는 연려가 아니라고 저렇게 독한 형벌 아프다 말 아니하고 제심 중에 먹은 마음 낱낱이 발명. 발명은 변명이에요. 변명. 할제 집장가. 그러니까 매로 칠때 이제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길어서는 집장하고 치는 매 어느 틈에 할수 있나. 그래서 이제 한 대를 때리면 일뭐 하면서 막 시작하는 글로 이야기하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